축구는 고스트! 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고스트입니다. 중국 축구 역사상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던 양첸과 샤오지아이가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분데스리가에서 입국컷 당했던 선수들도 있는데요. 넌 못 지나간다. 샬케에서 한 시즌 동안 14경기나 출전했던 하우 준민이 마치 많은 경기를 소화한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폭망했던 선수 두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베이징고안에서 프로 데뷔를 해서 2012년 중국 축협 선정 올해의 영플레이어, 2년 연속으로 중국 슈퍼리그 올해의 팀에 뽑히며 중국 축구 최고 유망주로 각광받던 장시저는 2014년 상당한 관심을 보이던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2년 6개월 계약을 하며 이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전에 볼프스부르크에서 뛰었던 구자철과 장시저를 비교까지 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길 바랐는데요. 사실 장시저의 능력보다는 모기업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장시저가 분데스리가에 진출할 수 있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저는 중국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이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볼프스부르크 스포츠 디렉터도 중국에서 이미 검증된 젊은 선수라고 치켜세웠는데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군시나 이 말은 립서비스였습니다. 장시저의 입단식을 중국 CCTV를 통해 4천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이 시청을 했고, 프리시즌 연습 경기에서 바스도트에게 어시스트를 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기도 했지만 정작 분데스리가에서는 단 한 경기도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리그 막판 3경기에서 벤치에 교체 멤버로 앉을 수 있었고, 볼프스부르크의 포칼컵 우승으로 인해 경기 출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 메달을 목에 걸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 시즌 만에 신정팀 베이징고안으로 복귀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손흥민을 뛰어넘을 거라며 상당히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장위닝이라는 선수입니다. 항저우에서 프로 데뷔를 했던 장위닝은 비테스에서 두 시즌 동안 24경기를 뛰었는데 총 3골밖에 넣지 못하는 저조한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컵대회에서는 한 골 3도움을 하며 비테스 역사상 최초 컵대회 우승에 기여를 했는데요. 박지성의 버금가는 스타성을 가진 중국 선수를 찾던 웨스트브로미치 구단주 라이 거추안의 눈에 띄어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빡빡한 워크퍼밋 발급이 장위닝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임대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데스리가 브레멘과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위닝 한 명을 위해 중국 기업들의 스폰까지 붙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브레멘으로서는 정말 개이득이었던 개꿀 임대 영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멘에서 뛰던 레전드 피사로가 떠났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장위닝에게도 1년 기회가 올 거라고 중국 축구 팬들이 기대를 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밥 먹듯이 명단 제외를 당했고, 장시저와 마찬가지로 시즌이 다 끝날 때쯤 장위닝은 두 경기를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 시즌 동안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네덜란드 리그 덴하우로 또다시 임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문턱에서 입국컷 당했던 중국 축구 희망에 대해 말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